나 근데 왜 병원에 있는 거야? 아빠 말로는 이틀 동안 못 깨어났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게 우혁 씨. 진이 씻겠어요? 언제 깼어요? 이제 괜찮은 겁니까? 좀 전에요. 근데 아, 우혁 씨가 나 병원에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고마워요. 아, 그럼 내가 카페에서 쓰러진 거군요. 요즘 강남점 리뉴얼 때문에 과로를 좀 했더니 졸도했나 보네요. 그래, 맞아. 그래서 본부장이 널 병원으로 데려온 거야. 걱정돼서 이렇게 출근도 못하고 바로 온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몸 관리를 좀 잘했어야 했는데. 채린이 회복될 때까지 회사 좀 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이 그렇게 좀 조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채린이가 기억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아, 교수님. 소파에 좀 앉으세요. 여보, 아니죠. 우리 채린이 일시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담당 의사 말로는 이 검진 결과를 다 종합해봤을 때 국소적 양상으로 보이는 해리성 기억상실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 말은 특정 기간이 통으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잖아. 그렇지. 뭐 지금 문진하고 있으니까 해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 아까 저한테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던데 그럼 그게 마지막 기억이라는 건가요? 언제 커피숍에서 만났었지? 글쎄요, 정확하게 언제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억하기 싫은 상황들은 통째로 기억 못하는 거지. 그럼 영영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채린이 저렇게 기억을 잃은 상태로 사는 거냐고요. 교수님, 진정해요. 치료하면 점진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확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보, 삼촌 말이 맞아요?